후보 3인 후 스카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빨리 돌려야 돼. 돌리세요. 돌리세요.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돌려야 돼. 한번 지금 여덟 분 지금 잡고 있는데. 다이어트 할 거 아니에요? 자, 빨리 돌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움직여야 돼. 그렇지. 요추를 땅바닥에 바짝 붙이게만 만드면 돼요. 첫 번째 기준은 일단 다리를 바닥에 올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코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요추를 바짝 붙이기 위해서 쉬워요. 위에 있는, 즉 위에 있는 뼈, 척추를 올려주면 돼요. 반대로는 견갑골이 땅에 붙게 하면 돼요. 팔을 저쪽으로 밀면서 일어나보세요. 이렇게 견갑골. 어떻게 숨 쉬세요. 자, 여기 견갑골이 떴죠, 그쵸? 자연스럽게 지금 코어에 힘이 들어가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죠? 네. 복압은 배에 압력이 있는 거지 가슴에 흉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따로 분산시켜 주셔야 돼요. 이 호흡하는 훈련을 못하시면 복압을 유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는 게 코어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 훈련하실 때 첫 번째 1분을 목표로 하세요. 대신 바로 얹으셔야 돼요. 언제? 바로 요추가 힘들면 들리게 돼 있어요. 복압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요추가 땅에 떴다 싶으시면 누우셔서 쉬면 돼요. 1분을 두 번 끊어서 하실 수 있을 때, 즉 40초, 20초 하시거나 30초, 30초 하시거나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 보세요. 쉬워요. 손을 그냥 머리 올리세요. 풀렸잖아요. 근데 다시 코 올린 상태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손만 뒤로 돌리세요.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네. 이 손바닥 무게를 뒤로 살짝 보내는 것만 해도 코어에 작용하는 이 부하가 엄청나게 달라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손을 뒤로 머리 뒤로 쭉 숨 쉬시고 그렇죠. 더 그렇죠. 좀 계속 숨 쉬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것도 1분 목표로 하시고 40초, 20초나 30초 하시면 돼요. 올려보세요. 좀 올려보세요. 아니 이쪽으로 와야죠. 뒤쪽. 그렇죠. 아니, 다리를 당겨보세요. 그렇죠. 그럼 상체 올리세요. 이게 1단계잖아. 이 상체 기울기를 유지하고 팔을 뒤로 올려 뒤로 쭉 더더더 오케이. 유지하세요. 이게 2단계예요. 근데 2단계도 나 저번에 끊을 수 있어 이러시면 이 상체를 유지시키세요. 발을 살짝 띄워보세요. 그렇지. 좀 피세요. 오케이. 이 하나 포지션이에요. 자, 요추가 안 뜨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유지시켜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잘 된다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게를 치셔야 돼요. 복압이 사용되는 운동 많죠? 뭐 있죠? 아틀라스도 있고 그것도 스쿼트도 있고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데드리프트도 좀 더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어가 개입되는 방향도 되게 다르고요. 특히 스쿼트도 달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틀라스 호리즌토리라 해서 내가 뭐 바벨을 들든 아니면 덤벨을 들든 위로 쭉 미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덤벨 두 개에 따라 바벨을 두 개에 따라 그만큼 코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플랭크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나쁜 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사용 못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처럼 팔로우 포지션이 가장 좋은 거는 코어를 개입시킬 수 있는 게 쉽지만서도 뭘 알아채기가 제일 쉬운지 알아요? 불렀을 때 그렇죠. 그 코어가 풀렸냐 즉 코어가 단단해서 허리를 보호시킬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플랭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플랭크 하시는 분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일단 핸드폰에 선생님 하세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땀이 뚝뚝 떨어져요. 액상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언제 내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상처가 되게 좋다고 막 좀 땀딱 흘려요. 이게 나중에 되면 나중에 아,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팔로포신으로 20초, 20초 하세요. 단단하게 호흡자. 알겠죠? 바이브레이션 넣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차라리 플랭크를 못할 거면 팔로우 포지션 하라는 게 제일 쉽지. 나쁜 운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자기 몸을 모르니까. 코어 운동이랑 복근 운동이랑 좀 개념이 네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코어 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 중심축의 복압을 유지해서 들어오는 무게를 견디는 거면 이 복직근 운동은 이제 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척성 운동이 뭐냐면 멈춰있는 상태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플랭크나 컬러 포지션처럼 호리신탁처럼. 근데 이제 단축 수축성 등장성 운동은 근육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야 돼요. 즉 복직근이 그 주요 기능이에요. 우리 몸이 더 숙이고 뒤쪽으로 또 척추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래서 복직근에 발달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코어를 살린 상태에서, 그렇죠? 살린 상태에서 혹은 제일 좋은 거는 사이드로 돌리시거나. 되게 강구하는 게 운동 끝나고 한 10분 하세요. 복근 운동도 프로그램 화시키셔야 돼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비중으로 드셔야 돼요. 그러한 얘기는 즉 중량도 하셔야 되고 증량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20개 했어, 30개, 40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20개 했으면 여기서 아령을 들고 20개를 하든가, 아니면 다리를 더 멀리 뻗쳐서, 아까 자세 문제 됐죠? 쳐서 좀 어려운 데 20개 하시든가, 체계적으로 증량을 하셔야 됩니다.